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취임할 때 우리나라 석유와 가스 자주 개발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서 자주 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에너지 외교를 통해서 노력해왔고, 자원 외교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였다. 그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입된 돈이 총 43조 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무엇을 남겼는가?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은 현재 활발한 외교 교습을 통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자원 사업에 21조 7천억 원 투입, 회수율 35.7%.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국민 혈세 포함 15조 원을 쓴 한국 석유공사.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1조 3,493억 원을 들여 캐나다 정유회사 나를 매입했다. 그런데 매입 5년 만인 지난 8월 1일 석유공사는 정유회사 나를 미국의 한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정치권에 보고된 거래 금액이 충격을 주고 있다. 천억 미만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석유공사에 물어보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안 났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다시 좀 이렇게 교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사항이죠. 매각 금액 천억 원 미만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입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5년 만에 국민 혈세 약 1조 2천억 원을 해외에서 날려버린 셈이다. 결국 그 손실은 국민인데 고스란히 오고 국가의 부채로 이렇게 증가될 수밖에 없으면 난주국 부채를 갚기 위한 것도 국민의 이자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들은 맞죠. 5년 전 석유공사가 캐나다의 정유사 나를 인수했을 당시부터 부실 기업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논란이 있었다. 인수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당했다. 이거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인수 당시부터 좀 이렇게 들었었고 이제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는 코끼 없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입수한 2009년 당시 정유사 날에 대한 메릴린치 보고서다. 닷새 만에 작성 완료된 이 평가서는 몇 가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기 단 한 번의 실사도 없었죠. 실사도 없이 그 원하는 대로 그냥 가격을 주고 국민 혈세로 캐나다에 아주 골치 아픈 이빨을 뽑아준 셈이 됐습니다. 인수를 2009년도 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면 총합하면 얼마 나옵니까? 손실이 약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1조지요? 네. 예, 그 1조를 고스란히 이제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향한 도전. 누적 손실액을 포함하면 정유사 날 매입 후 석유공사가 날린 나랏돈은 2조 원.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도전으로 한국 이명박 정부 5년 석유공사의 부채는 12조 원이 늘어났다.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지금 석유공사는 하루 이자만 13억 원씩 내고 있다. 석유공사. 최근 전국 시도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예산 2조 원가량입니다. 공기업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회사를 매입한 뒤 순손실 포함 2조 원가량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진 사람은 단 한 사람, 날 인수 당시 담당 팀장입니다.
징계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석유공사가 문제의 정유회사 나를 매입한 직후 캐나다 현지 언론에는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실덩어리 회사를 비싼 가격에 사들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2009년 석유공사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3위 석유 매장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한 캐나다. 캐나다 석유 및 가스 기업의 본사 80%가 이곳 캘거리에 집결해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캘거리에 위치한 석유기업 하베스트 본사와 그 자회사인 문제의 정유사 나를 동반 인수했다. 석유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를 확보했습니다.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했습니다. 하루 18만 8천 배럴에서 24만 1천 배럴로 늘게 됐습니다. 국내 언론은 일제히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를 보도하며 석유에너지 확보의 쾌거,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등으로 평가했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 대신 보도자료를 내고 에너지 자원실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번 하비스트 에너지사 인수로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약 1.8%포인트 증가한 8.1%로 상승하여 정부가 설정한 금년도 목표인 7.4%를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를 인수함으로써 정부 정책이던 석유공사 대형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2007년 말 4.2%였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주 개발률을 금년 말까지 10%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인수는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 현지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특히 현지 석유 관련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거래라고 평가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사람들은 봉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그 계약권에 대해서 여기 웬만한 그 오일 관련된 사람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그 계약이 너무나 이게 쉽게 이루어지고 좀 더 점검이 되고 그 가치가 평가가 돼서 정상적인 계약이 됐어야 되는데. 심지어 현지 언론의 반응도 냉소적이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사를 인수한 직후 캘거리 헤럴드 일면엔 상세한 보도와 기고문이 실렸다. 당시 기고문의 제목이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였다. 15년간 캘거리에서 석유업계 엔지니어로 일해온 교민 민경규 씨. 눈이 뽕 나왔다 이렇게 썼어요, 얘들이. 눈이 뽕 나왔어요. 놀랍다. 신문에. 네. 뽕 잡았다. 영어로 What were the Korean thinking?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그 이게 도대체 뭐냐. 그 하베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게 트러스트 아마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트러스트 회사라는 게 그 오일 회사를 뭔가 밸류를 크리에이션해서 뭔가 이렇게 카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누가 하나 낚아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까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당시 캘거리 헤럴드는 한국 석유공사가 왜 하베스트를 샀는지 업계에선 황당해한다고 보도했다. 동반 인수한 정유사 날에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 교민은 우려 끝에 국내 신문에까지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다.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업계에선 제일 나중에나 사고 싶은 회사로 평가한다는 것. 캐나다 하베스트 본사와 또 그 자회사인 문제의 정유사 날은 어떤 회사였을까? 해외 자원 개발의 천병이라던 석유공사가 캐나다에서 날았던 수조 원을 탕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지난 2009년 7월경 하베스트 본사 인수를 추진한 석유공사. 본사 자산만 매입할 계획으로 8월 4일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고
50여일 뒤 평가가 완료됐다. 10월 초 양측은 하베스트 본사 인수 계약에 합의한다. 그런데 10월 14일 하베스트 이사회가 이를 거부했다. 다음 날인 10월 15일 하베스트는 자회사인 정유사 날 동반 인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월 16일 석유공사는 하루 만에 이 요구를 수용, 3조 9,800억 원을 제시했지만 또 거부당했다. 그날 석유공사는 메릴린치에 정유사 날의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는데 닷새 만인 10월 20일 평가가 완료된다. 바로 그날 밤 양측의 협상이 완료된다. 인수금액 4조 5천억 원. 다음 날 아침 인수계약이 체결됐다. 보통 그 기간만을 가지고 이 절차가 정상적이다, 뭐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보통 이 정도 규모의 M&A라고 한다면 4개월이라든가 혹은 7일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자회사 날 동반 인수 요구를 하루 만에 수용하고 계획에 없던 날아돈 1조 원 이상을 더 써버린 석유공사. 당시 하베스트의 존 자하리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First of all, the market doesn't seem to have been anticipating a takeover, much less a takeover by an arm of a foreign government, this ca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e were approached a couple of months back by the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or KNOC. Their objective is to get to 300,000 barrels a day by 2012. So they do want to grow aggressively. And certainly they look at Canada. 하베스트는 왜 굳이 석유공사에게 정유사 나를 동반 매각하려 했을까? 우리는 캘거리 현지에서 수소문 끝에 당시 하베스트의 사장 존 자하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자하리 사장은 그러나 협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그가 석유공사와 매각 협상을 시작한 이유를 물어봤다. Yeah, KNOC made, you know, KNOC made a strong offer. That offer was evaluated. That offer was evaluated by the board, and KNOC was deemed to be, you know, a strong company, creditworthy company, and so. 2012년까지 당시 석유공사는 그레이트 KNOC 3020 비전을 선포하고 해외 석유 기업에 대한 공격적 인수 합병에 주력하고 있었다. 2009년 8월 4일, 석유공사는 세계 유수의 자산평가 분석기관인 메릴린치에 하베스트 본사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건 50여일 뒤의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본사 인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큰 이견이 없었는지 양측은 이내 거래에 합의했다. 거래 금액은 우리 돈 약 3조 원. 그런데 2009년 10월 14일 하베스트 이사회가 예상 밖으로 매각 승인을 거부하고 나섰다. 유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본사만의 자산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것. 다음 날인 10월 15일 석유공사 측이 하베스트 회장을 찾아갔다. 하베스트 측은 정유사 날 동반 인수를 요구했다.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정유사 날. 날은 1973년 완공 당시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 소유였다. 2006년 하베스트사가 인수한 뒤 날은 대규모 적자에 허덕여 왔다. 2009년 매입 당시 정유사 날의 영업 손실은 약 420억 원, 부채는 약 2조 150억 원에 달했다. One of the big questions people are asking as well, do they want a refinery in Newfoundland and do they want to invest in that refinery in Newfoundland? They would, KNOC would have the capability of funding those. Your debt position was something that was hanging over the units and has been hanging over the units for quite some time. Was it, in fact, your debt situation that really forced your hand? Well, we do have a fair bit of debt, obviously.
Certainly, we've been pretty open and transparent in the fact that we need to continue to refinance that debt. 어디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는 사람이 이 물건 정말 꼭 사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이미 그 파는 사람이 읽었다면 그 협상의 과정에서 그 협상의 어떤 그 우선순위를 이 사는 쪽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파는 쪽에서 그런 이미 그쪽에서는 이미 절실한 어떤 사야 된다는 시그널을 줬고 그런 경우에서 파는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끼어 팔기식으로 파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한 번만 가서 봤어도 이거는 도저히 인수할 수 없는 시설이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낙후됐고 문제가 많은 시설이었고 그다음에 대체대표 한 번만 들여다봐도 이건 도저히 인수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5일 하베스트 측이 자회사 날의 동반 인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인 10월 16일 석유공사 측은 다시 하베스트 회장을 찾아간다. 그리고 날의 동반 인수 요구를 수용했다. 하베스트 본사와 날 동반 매입 금액으로 우리 돈 3조 9,8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다시 거부당했다. 김동석 변호사는 이해하기 힘든 협상 과정이라고 했다. 거절을 받았는데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오파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은 비즈니스를 인수하고 팔고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카운터 오퍼가 가능한지 그거는 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나라 돈 수조 원을 쓰는 일이다. 석유공사는 왜 그렇게 속전속결 하베스트 측의 요구를 쫓아가야만 했던 것일까. 당시 석유공사는 강영원 사장 체제였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다. 우리는 강영원 사장을 찾아가 봤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강영원 사장님 계세요?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강 전 사장은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 M&A 한 번을 잘못함에 따라서 모기업이 사실은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진 경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M&A가 그냥 단순히 어떤 뭐 기업을 하나 어디 가서 샤핑하듯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기업의 어떤 성패와 그다음에 그 운명이 달려진 결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M&A는 단순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시 우리 상황이 그를 전략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절실한 부분이 있었다. 어떤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베스트 매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정유사 날 동반 인수에 동의한 석유공사. 그러나 석유공사는 정유 부문 경험이 전무했다. 전문가도 없었다. 게다가 석유공사법에 정유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었다. 하루 부분에 대해서 공사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가 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당초부터 이거는 뭐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유가가 계속해서 한 십몇일 동안 상승하는 바람에 뭐 그쪽의 요구가 뭐 이거를 좀 인수해 달라라는 요구로서 공사가 정유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 근거 없이. 인수가 이루어지면 틀림없다고 보는데 그 인정 뭐 하세요? 당시 그 법률자문에 의하면 김현장 법률자문에 의하면 그것이 딸려온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석유공사가 정유업 진출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인 2013년 10월 나를 매입한 지 4년이 지난 뒤였다. 정유업 할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알 텐데 그럼 그 무렵에 나름대로 과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를 법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판단하고 그때 법률 검토를 마쳐서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당연히 순리지 않겠습니까? 석유공사는 나를 동반 인수하겠다며 하베스트 측에 매입 가격까지 제시했다 거절당한 10월 16일 메릴 린치에 날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0월 20일
메릴 린치가 날의 가치를 포함한 하베스트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것은 저희가 입수한 메릴 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입니다. 하베스트사는 석유공사에 가장 적합한 인수 대상 기업이다 라는 게 메릴 린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석유공사는 자회사 날로 인해 약 2조 원의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석유공사 이사들은 메릴 린치 보고서를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유사 날에 대한 이 메릴 린치 보고서는 닷새 만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최종 의결기구는 이사회다. 2009년 당시 사회이사였던 정태익 외구협회 회장은 메릴 린치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신뢰했다고 한다. 그렇게 평가할 만한 지식과 뭐 그런 전문가는 없으니까 결국은 전문 그 평가에서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그 저기 자료가 된 거예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다. 2012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인수한 정유사 날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검증했다. 석유공사 인수 전 3년간 정유사 날의 설비 이용률은 73.9%보다 부풀려진 91.8%로 경제성 평가가 진행됐다. 또한 중동산 원유에 비해 8에서 9달러 정도 높은 우랄산 원유를 사용해왔는데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정유사 날의 경제성 평가에 법인세 및 배당 소득세를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했다. 우리가 설비 이용률이라는 것이 생산성하고도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같은 경우를 누락시킨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금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소득에서 그 소득 코스트를 빼야 될 부분이 빠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그 경제성 평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한 결과 정유사 날의 가치가 실제보다 3,086억 원만큼 과다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메릴 린치는 경제성 평가가 진행되던 닷새간 매일 회의를 했다. 그런데도 양측은 세금 누락 같은 오류도 바로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 자문료로 780만 달러를 여전히 지급을 했고요. 석유공사가 지난 5년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자문한 자문료가 얼마나 됩니까? 다나하고 아나다 곱하면서 2,200만 불 정도 됩니다. 이것 중에서 총 자문료의 90%가 메릴 린치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가지 오류 때문에 정유사 날의 가치는 부풀려진 채 의뢰 닷새 만에 완성된 메릴 린치 보고서. 메릴 린치는 하베스트는 최고의 인수 대상 기업이라고 결론을 냈다. 거래가 1조가 넘는 기업에 대한 닷새 만의 경제성 평가, 흔한 일일까? 빵을 만드는 사업 부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과자를 만드는 사업 부문이 있는데 빵을 만드는 걸 보다가 과자까지 껴서 다 사가라라고 했는데 빵 만드는 것만 계속 보고 있다가 과자 만드는 데를 5일 만에 보고 평가해가지고 사는 경우는 없죠, 거의. 그날 메릴 린치 경제성 평가가 제출된 10월 20일 밤 9시. 석유공사 측은 하베스트 회장을 찾아가 다시 협상을 벌인다. 하베스트 측이 정유사 날 동반 인수를 요구한 지 일주일 만이었던 그 밤. 양측은 밤 10시경 거래에 합의했다. 매매가 4조 4,958억 원이 확정됐다. 그중 정유사 날의 매입가가 1조 3,493억 원이었다.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석유공사 측은 정유사 날에 대한 현장 실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못했고 또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사가 제대로 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해외 사업을 인수하는데 충분히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인수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10월 20일 밤 거래 성사 후 캘거리 협상팀은 한국의 사장에게 전자결제를 받는다.
우리 시각 10월 21일 새벽 4시였다.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석유공사는 이사회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랏돈 1조 3천여억 원을 더 쓰기까지 현장 실사도 없이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 계약 체결 이틀 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베스트사에게 이 거래는 신이 내린 선물과 같다고 보도했다. 하베스트는 인수 당시 자산 1억 2,849만 달러, 부채 22억 1,645만 달러, 부채 비율은 2,000%.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메릴린치 가치평가보다 741억 원을 더 주고 매입했다. 4천억 원에 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2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부채도 떠안았다. 사실은 이런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오히려 원가로만 사줘도 되는데 경영 프리미엄까지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서둘렀다는 얘기죠. 빅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수하는 자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뭐 깎는 거고 또 매도하는 자가 여유가 있으면 또 올라가는 건데 저희가 볼 땐 이 매매 계약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좀 서두르지 않았는가. 운영 경험도 없는 정유 회사를 실사 한 번 없이 동반 인수한 석유공사. 그 결과는 참담했다. 정유 시설을 인수하면서 예상했던 대로 거기서 계속 부실이 난 거죠. 화재도 있었고 가동 중단도 많았고 그러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정유 시설만 넣고 보면 한 1조 원 정도 들여서 산 시설인데 그게 1조 원을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계산해 보면 거의 1조 원을 다 까먹을 정도로 적자가 났어요. 2009년 당시 석유공사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 사후 승인을 조건으로 계약했다. 이사회가 꼼꼼히 검증을 하고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의 손실은 피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주일 뒤인 2009년 10월 29일에 열린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입수했다. 사회이사들은 정유사 날 동반 인수에 상당한 우려를 드러냈다. 애당초 예상하지 않았던 정유시설에 대한 인수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유시설과 관련된 기술이나 전문 인력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보다 더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리파이너리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자신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다 하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상공정은 좀 조금 효율성이 좀 높고 가공정은 영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수를 안 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공정은 그 나중에 갑자기 그 하공정도 같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그게 처음엔 안 한다 했다가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걸 했고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한 인사는 훗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회이사는 들러리일 뿐이라고 했다. 신문에 나고 그럴 때는 이게 큰 성과이냐. 물론 이것도 가서 조절을 잘 해가지고 그것도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과정은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요. 임원이나 CEO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잘못되면 남아있는 천여 명 되는 직원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채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현재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채를 다 상환해버리고 어느 정도 부채는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 충분한 재투자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또 가야 될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일 30만 배럴, 연 20억 배럴을 확보해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건만 괜찮다면 현지의 어떤 부채는 끌고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안 번호 2009-21호 해외 석유회사 인수 및 예산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석유공사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유공사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1조 원 이상의 정유사 나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 자문사 메릴린치를 고용하여 세부 내용을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자회사 나의 세금이 누락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고 답해왔습니다. 2012년 석유공사는 감사원의 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하베스트 사업팀 김모 팀장을 감봉 1개월에 처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김모 팀장은 정유사 날 가치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그 때문에 하베스트의 가격이 가치보다 높게 결정됐다는 것. 현재까지 날의 인수와 관련한 문책은 김모 팀장의 징계가 유일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저기들은 실무자들이 만약에 거짓 보고를 했거나 그죠? 의도적으로 일을 잘못해서 경영진이 판단 내리는 데이터를 잘못 적거나 하면은 징계를 받아서 싸죠. 속았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겠어요. 그거는 더 밑단일 건데 꼴이 따르기일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잖아요. 2008년부터는 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 정책에 힘입어 대규모 인수 합병과 자산 취득에 성공한 결과 2008년 취임한 강영원 전 사장은 정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며 승승장구 2011년 사장에 연임됐다. 그러던 2012년 감사원이 하베스트 부당 인수에 관해 지적하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기도 전에 퇴임식을 갖고 석유공사를 떠나버렸다. 그 공기업 사장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책임진다는 게 사표 내고 나가는 거죠. 저는 사표 내는 게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 실명제를 해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정책 결정할 때부터 누가 결정했다는 걸 표시해서 사후에라도 정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을 줘야 되지만 충분히 이렇게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면은 그 나중에라도 본인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강영원 사장의 경영 목표는 2012년까지 하루 30만 배럴 생산을 이루겠다는 그레이트 KNOC 3020. 이것이 무리를 해서라도 하베스트를 인수해야 할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다운스트림까지 살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시기에 아마 그거를 사지 않았으면 그의 매장량에 대한 것들이 아마 못 맞출 수 있잖아요. 그 목표를, 그의 목표치를. 그런데 강영원 사장의 그 경영 목표는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었다. 2009년 10월 석유공사 이사회의 한 장면. 11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M&A 계획항이 있는데 2010년도하고 11년도까지는 M&A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지. 원래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난 작년 6월에 받은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2008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는 석유공사를 6배로 키우겠다는 대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직영부 정책 내용을 숫자 그대로 옮긴 게 강영원 사장의 3020 전략이다. 하여튼 정부 방침이 자금률 높이는 거였고 그것이 기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단들이 다 그렇게 그런 걸로 했고. 아마 사장님이 방향성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위에서 내려온 거를 자기가 그거를 안 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사장을 선임하는 이유도 정부의 시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죠. 근데 얼른 뽑아놨더니 엉뚱한 짓을,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 가지를 걸어서 뭐 낙마를 시키건 다른 일을 했겠죠.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지식경제부였다. 인수 다음해인 2010년, 직영부는 출입기자들의 캐나다 하베스트 현지 취재를 지원한다. 물론 모든 경비는 직영부 예산, 즉 국민 세금이었다. 석유공사, 신의 축복을 수확하다. 당시 현지 취재를 다녀온 한 기자가 쓴 르포 기사의 제목이다. 그런 직영부의 전 에너지 담당 실장에게 하베스트 부실 인수 논란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다. 공기업은 큰 결정도 다 CEO가 CEO가 다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정부가 관여는 거의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정책은 큰 줄기 위를 정하고 공기업에 맡겨서 투자를 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공기업 사장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공기업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공기업에서 저희들은 추후에 보고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직영부가 석유공사를 6배로 키우겠다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유공사를 5배로 키우라고 주문한 뒤였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것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 자주개발률은 쉽게 말해 정부나 민간기업이 국내외에서 확보한 석유, 가스 생산량으로 작성되는 수치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재임 이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의 고통을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석유공사, 가스공사, 화물공사다. 지금 그 전보다 확실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까지 한 20%까지 우리 작업을 올리면은 막 일본 정도로 이제. 에너지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특히 이제 발굴하고 그것을 뭐 그걸 탐사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통령이 자금률을 올리라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기존의 유전을 사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2020년 35%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가 자원 탐사를 해서 생산해가지고 우리의 공급원으로 쓰고 있던 것이 한 22만 톤 정도 되었는데 그것이 9%였거든요. 2010년, 11년, 12년, 3년 만에 더블 18%의 자원 자주율을 간 것들이 저는 무리하게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주개발률 자체는 많은 허상을 내왔습니다. 그 큰 문제가 첫째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유사시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유가가 112달러가 됐는데도 단 한 방울도 도입이 안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에너지 공기업들이 달성한 자주 개발률은 정부 목표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 5년 3조 7천억 원이던 석유공사의 부채는 18조 원으로 증가했고 광물자원공사는 4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이 됐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32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모두 39조 9천억 원이 증가했다. 감사원은 공기업 부채 급증 원인이 2008년 이후 자주 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08년부터 많은 공기업들의 부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공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들도 이렇게 그 한국의 공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석유, 광물, 가스공사는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투기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공공부문 부채가 향후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2012년도인가 이제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AA-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달았던 단서 조항을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국의 공기업 부채의 규모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기업의 그러한 심각한 부채 수준이 국가 신용 등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제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험이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막 대통령이 하라 한다, 이 정부가 해라 한다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나가가지고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 오고 나니까 전임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지금 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난해 11월 현호석 경제부 총리는 공기업을 향해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고착화된 방망경을 근절하기 위해서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복지 깎아갖고 1600억 절감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부채 500조에 가까운 공기업 부채를 갚으려면 3250년이 걸립니다. 국회 예산처는 공공기관 부채가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 3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가지고 또 서둘러서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좀 과도하게 어찌 보면 간섭하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주는 게 오히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 분야 자체가 이게 워낙에 그 뭐 타임 컨슈밍 하면서 많은 노력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의 어떤 특성을 좀 그 이해를 하고 그 잘하는 사람, 잘할 사람, 또 뭐 이미 그런 어떤 그 평가를 받은 분야의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서 좀 기다려주는 게 어떤가.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뭐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몫에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손실을 입힌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고요.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이제 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정책은 좀 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 국가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좀 큰 손실을 보더라도 또 개발 성공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외 자원 개발은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난 정부의 국정기조였던 자원 외교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인지 제대로 정리해야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공기업들의 목표도 달라졌고 업무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그 정책도 그 사장도 떠났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투자해라 하더니 지금은 지원이 끊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 석유공사 직원의 자조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